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 아까 길드 F55 영상을 찍었는데 그분과 함께 오신 또 친구분, 어겨레도 종종 셋업 받으러 오시는 저희 단골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814CE LTD 모델 솔담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모델 일단 외관이 너무 예뻐서 이 모델 한번 쳐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또 보여드렸는데 외관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 모델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거는 뭐 진짜 그냥 이쁘죠? 나 이쁘다 자랑하고 있고요. 예, 화장 이빠이 했어, 지금. 네. 일단, 와, 그래도 오, 가운데 막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촉감도 대박. 괜찮고 이 대박. 지판 같은 경우도 오, 브라운 색깔이, 네. 예. 같이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야, 진짜. 아무튼 굉장히 테일러는,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 바인딩, 이 시커먼 거 네. 보세요. 이게 약간 측판이 밝은 색을 쓰면 바인딩을 진한 색을 많이 써요, 테일러가. 색이 딱 대비가 돼서 얼마나 이뻐. 근데 전체적으로 바인딩 말고, 요게 이제 바인딩이라는 거고, 요 앞에 이게 상판에 있는 네, 게 살짝 들어가 퍼플링이라고 해요. 탑 있어요. 퍼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퍼플링이 또 여기랑 또 깔맞춤이 돼 있어. 여기, 예. 여기 자개 있는 예, 쪽으로. 자개 펄 로제시랑 또 그럼, 깔맞춤이 돼 맞네.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사운드홀 테두리 안에 여기. 크, 이게 에보니 같은데. 에보니 또 오, 돼 있고, 맞네, 예, 여기도. 픽가드도 에보니. 크, 이게 활용 점점? 정점?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봤어요. 그냥 로키 산맥에 있는 눈 내려 있는 그한 거기 평야에 있는 그 오두막집 같은. 아, 대박. 약간 대박. 그런 와, 딱 비유 대박. 그런 오두막집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 것 맞아. 같아요. 네, 다른 뭔가 데는 좀다 평온하고 화이트인데, 눈 맞아. 덮인데 그거 딱 하나. 그런 대박. 느낌이에요. 진짜 딱. 네. 브라운 지판이, 이게 에본인데요. 아시겠지만, 테일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요. 나무를, 물론 나무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어쿠스틱 기타 산업이지만, 에보니가 원래 올 블랙의 에보니를 찾으려면 에보니 나무를 베서 90%는 버리고요. 그 중에 10%만 에보니로 검정색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질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게 더 무른 나무거나 퀄리티가 더 떨어지지 않는데 단지 색깔이 브라운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낭비죠. 이건 뭐 인종차별도 아니고, 그쵸? 지판 예, 지판 차별. 차별. 나무 차별이란 생각 하에 이럴 순 없다 해가지고 우리부터 색깔 들어간 에보니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로 거의 한 5년 지났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색깔 들어간 걸 고급 모델 상위 기종에 많이 써요. 근데 나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인식을 아예 예, 바꿔가지고. 인식의 전환. 네, 인식의 전환이에요. 자, 그래서 브라운 계열. 와, 이쁘네요. 아, 예뻐. 이거는 진짜로 그냥 발상의 전환. 여기 핏가드가 깔맞춤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픽가드랑 이 지판도 네. 깔맞춤이야. 그리고 핀이 이게 에보니 네, 핀인가요? 아, 에보니 핀에 그쵸. 펄 들어가 있는데 아, 이것도 너무 이쁘고. 에보니도 저렴해, 테일러는. 맞아요. 테일러가 에보니 농장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네, 서아프리카의 카메론 맞을 거예요. 그쪽에 에보니 농장을 갖고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에보니 지판 사오려면 엄청 비싼 가격에 사오는데 여기는 이미 아예 이제 그냥 재배를 해버리는 그쵸? 예, 네,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무도 좀 많이 보호하고 있고 원가 절감도 맥은 잘하고 있어요. 인디안 로즈인가? 이게 아, 어떤 아니요. 넥은 네 그냥 마호가니? 트로피칼 마호가니를 써요. 아 네. 근데 헤드는 또 어때요? 헤보니는, 헤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에보니인 것 같아요. 아 네, 헤드까지 헤드까지도 에보니인 것 같아요. 비싼 나무로 이제 네 비싸네요. 그 아주 도배를 해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참에 다시 한 번만 후판 아, 보여주시면.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느낌인데. 네, 와. 아, 이거는 약간, 예. 그렸나? 그러게요. 약간 네. 그린 것처럼. 진짜 딱 네, 나무를 좋습니다. 빼다 박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여기 힐캡이라고 하는데, 네. 힐캡은 에보니를 또쓴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외관에 대한 칭찬만 벌써 한 4분 넘게 했는데, 네. 소리도 한번 들려주시죠. 소리 자체도 그냥 이거 제가 손톱이 없어서 그냥 네. 생살로 치고 있는 네. 일단은 너무 선명해요. 너무 아하, 선명해. 해상도. 원래 테일러 기타가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명시한 게 우리는 클리어한 톤, 그리고 해상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선명한데 네. 묵직함이 있어요. 아, 맞아. 선명한데 묵직해요. 맞아. 특히 이 모델이 조금 더 그래요.
근데 얘네는 테일러는 약간 마틴처럼 깊게 아래로 퍼지는 길드 같은 그런 베이스는 아니고요.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고 땡땡한 느낌이 있는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퍼지는 베이스보다는 타이트한 베이스를 추구한다라고 그게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타이트한 느낌이 좀 있는 베이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도 사운드 자체가 너무 이뻐서. 아하. 야 그냥 스튜디오에 그냥 녹음하면 될 것 네,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냥 녹음용 기타로 바로. 그렇죠. 밸런스 좋고 폰이 진짜 잘 잡혀 있어. 네, 그쵸. 해상도 밸런스 면에서. 그, 저는 그 테일러 스트럼 할 때 특유의 약간 그 소리를 좋아해요. 약간 뭔가, 웅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하. 느낌인데. 그 단단하게 뭔가 좀 네. 받쳐주는 느낌. 뭔가 웅장하게 이렇게 뭔가 이펙터 걸린 소리처럼. 아. 아하. 이제 긁어도 이쁜 소리가 나는. 네. 네. 이게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실은 그쵸. 또 축구판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델이 이제 네. 상판은 시트카인데 축구판이 이제 사사 플러스라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톤적으로 코아랑 메이플의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메이플의 화사함보다는 화사함은 좀 덜어져 있고. 네. 그리고 좀 코아 같은 단단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은 좀 같이 가지고 있는. 네, 약간 코아 쪽에 비슷한 목재 아닌가 싶어요.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네, 상판은 시트카. 시트카 굉장히 좋은 걸 잘 썼네요, 선별해서. 원래 근데 814라는 급이면 너무 네.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맞아, 맞아. 또 심지어 또 해외 외국에서는 뭐 마틴보다 테일러가 더 인기가 많은. 네, 예, 예. 뭐 판매량도 많이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냥 기타도 이쁘고, 그냥 소리도 좋고. 네. 밸런스가 진짜 좋다. 몽글몽글하게. 네. 이 모델은 확실히 네. 밸런스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 그리고 톤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그리고 외관을 중요시 여기는 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타고 V클래스 모델 네 V클래스 네. 브래싱이고 이게 LTD 리미티드 모델이라서 네. 아마 이게 저희도 뭐 이게 거의 이미 한 대 팔았는데 네. 그분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구입하셨고 814, 714하고 614 다 쳐보고 이걸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도. 예. 네. 원래는 614 쪽 생각하셨다가 그분 성향에는 이거라서 가져가셨는데 약간 그런 테일러 특유의 좀 찰랑찰랑거리고 약간 클리어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락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하. 많이 들었던. 네. 생각보다 락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네. 블루지한 느낌도 있고. 아하. 이거는 만능이네. 그냥 만능 기타. 아하. 네, 그냥 뭐. 너무 테일러만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래 테일러 좀 좋아하시긴 하죠. 근데 두루두루 다 좋아하긴 하는데. 아하. 뭐 요즘 솔직히 테일러 하면은 약간 고음이 좀 많다. 네, 까랑까랑하다.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네, 않아요? 요즘 나온 테일러들이 그거를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좀 뭐, 덜 까랑까랑하고 네, 옛날 얘기고 그런 네, 거는 맞아요. 밸런스 잡힌 소리들이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그리고 이제 테일러는 V 클래스 네. 되면서 중음이 좀 되게 단단하게 나와요. 맞아요. 중음 쪽이 3번 4번 딱 쳐보면 네. 단단하게 나오고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깊게 묵직하게 아래로 깔리는 베이스보다는 타이트한 베이스예요. 테일러는 예 네. 그거를 네. 추구해요. 테일러 기타 자체가 워낙 좀 잘 만들어서 뽑기랑은 많이 관련이 네. 다른 기타들보다는 좀 덜하죠. 네, 한차가 좀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워낙 이 800번대 라인은 뭐 사실상 꼽기가 거의 네, 예 그렇죠 뭐 필요하나 싶을 예, 가장 거의 높은 급에 있는 기타기 때문에 테일러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냥 딱 깔끔 정말 네. 깔끔 모던 이쁘고 예쁨 네 잘 정돈된 소리. 요거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600 초반 정도 하는데 600 정도 하는데요. 네 어게를 사시면 네 그 아래로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 한 7,800 정도. 전 가격을 오, 몰랐는데 방금 오, 들었거든요. 아하, 네, 그렇구나. 7,8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가성비. 오, 네. 오, 네. 오. 네. 약간 아. 그런 네. 저희도 이미 한 대 팔았지만 네. 그분이 되게 만족하시면서 가져가셨어가지고. 이거 새들이랑 너트는 에본이고. 네, 아 너트가 네. 아마 얘는 그라파이트일 거예요. 어 그런 거. 네, 그라파이트라고 그래서 목재인가요? 아니면? 아 아니요 아니요. 플라스틱 아, 같은 합성 네, 네 소재예요. 그리고 네네. 아마 이게 아마 본 아니면 저도 네.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네, 본이나 터스크나. 네, 뭐 그쪽 네. 아마 여기가 아마. 만져, 근데 본인 것 같아요, 만져보는데. 아, 그러세요? 네, 느낌이 본인 아하. 것 같아요. 네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제가 막 준비해서 찍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갑작스럽게 네. 하긴 했는데. 네, 네 그냥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저한테 파시는 건가요, 지금? 아, 네. 제가 예, 그럼 좀 싸게 주세요. 네. 아, 네. 아, 사실상 뭐, 진짜 이거는. 그럼 오늘 가져가시나요? 아, 네. 아, 네. 열심히... 돈을 좀 모아서 오시는 네. 걸로 다음에.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때 사운드도 좀 들려주시고, 네. 이렇게 또 이야기 또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나중에 또 편하게 언제든지 네. 방문해주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더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손 떨리니까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놓고 들어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